이겨라 마이톤스 게임. 어제는 말이죠, 저의 약간 불공정한 판정 때문에 네. ETC가 좀 화가 나서 속상했죠. 방송을 막 했죠. 네. 막방인가요? 네. 앞으로 그런 저질 발음 좀 주의 좀 해주세요. 아, 저질 발음이 아니에요. 네. 분명히 제가 신천이라고 제 집에 가서 모니터 했단 말이에요. 정확했어요. 그래요? 신천! 아하! 모니터 하셨어요? 모니터 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그러면. 네,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네. 그 신천 때문에 이득시가 진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요? 어제 청취자분께서 역삼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끊고 역삼 2호선 맞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냥 결국 갑니다. 참나, 꼬투리를 잡으면 한두 끝도 없죠. 아니, 중간에 하다 말고, 이거 맞아? 이거 하시면 안 되죠. 아,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하시면 안 돼요. 아, 왜요? 5마리 금지입니다, 이거 할 때. 네. 알겠어요. 뭐 일단은 넘기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작가들도 네. 내가 뭘 잘못하는지 지금 어떻게든 지금 껴 맞추려고. 그럼요. 사방이 적이야 이거. 독을 품고 있다니까요, 뭐. 포이즌 같은 이런. 네. 인천과 이천, 뭐 신촌과 신천 이런 것들은 이런 발음들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땡입니다. 왜 내 거 뺏어가요? 에디션 안 하시길래. 왜 내 거 뺏어가요? 다음 거 드릴게요. 나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하세요. 게임 시간은 20초. 네. DJ와 시키라 청취자가 그날의 주제어를 제시어를 듣고 아를 외치며 툭툭 말을 내뱉는 말토스 게임. 말을 내뱉느니 뭐예요? 말을 주고받느니죠. 주고받아야죠. 내뱉고 그래요. 내뱉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뱉으면 돼요? 툭툭 뱉으면 돼요? 내뱉어도 돼요. 예, 10만 안 뱉으시면 돼요. 예. 자, 오늘 도전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12330 정혜림이라고 합니다. 아, 혜림양. 혜림양. 혜림양이면은 그 동생분들이 네. 이렇게 부르겠네요. 혜림이 언니, 혜림이 언니, 혜림이 언니. 아, 혜림이 언니가 별명 혜림이 언니. 아, 질문. 말테스 게임 신청한 이유가 서러워서라면서요. 네. 왜요? 21일날에요. 제 생일이었는데요. 아, 네. 축하해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미역국도 제가 혼자 끓여먹고 그래서 많이 서운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어요. 진짜로요? 네. 혜림양! 네.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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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위안이 좀 됐나요? 네. 네, 아 친구분들 네. 내년 생일 잘 챙겨주세요. 듣고 계시면 네, 네. 됐죠? 네, 아 저 네. 한마디만 해도 돼요? 두 마디 하셔도 돼요. 네. 아, 준이 예린 찬 건이 수진 기한 지선이 사랑한다고 네. 말해주고 싶어요. 그 네. 친구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 친구들이 생일 축하도 안 해줬는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 친구를 사랑하시나요? 저희 둘 더 사랑하시나요? 아, 당연히 오빠들을 더 사랑하시나요? 그만 변치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에 임하기 전 각오는 어떠세요? 자신 있나요? 네,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생일 선물을 받기 위해서. 생일 선물? 네. 야, 좀 마음 약해지는데요. 이틀은 형, 누가 되기라고 하고 싶으세요? 은혁 오빠. 은혁 씨, 이기겠네요. 아. 자, 성혜린 형이 20초를 버티시거나 은혁 씨가 먼저 틀리면 이기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제시어 나갑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 이름 돼지. 그 저것까지 정확하게 돼야 되나요? 뭐 우선 뭐, 길게. 아, 정말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 이름 대기입니다. 은혁 씨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요. 혜림 양 지금 정리되셨나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초식에 나오면 무슨 시작을 하고요. 아하,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초식에 주세요. SK, 아. 늦게 있잖아. 알았어요. 다시. 해도 되죠? 해요. SK 와이번스, 아하! 아하. LG, 아하.